이번 시간에는 로프를 사용하여 등반 및 하강에 사용하는 매듭법 중에서 클램 하이스트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리를 만들었습니다. 수를 만들고 한 번, 두 번, 세 번, 3회 이상입니다. 네 번 해도 되고 다섯 번 해도 되겠죠. 상태에서 당겨주고 가립 하나를 걸어주면은 클램 하이스트 매듭법이 되겠습니다. 로프를 사용하여 등반 및 하강에 사용하는 매듭법이죠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 고리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서 순차적으로 위쪽으로 감아줍니다. 하나, 둘, 셋, 3회 이상을 감아줍니다. 이 마지막에 U자형을 이 고리에다가 넣어서 당겨줍니다. 그래서 가립 하나를 장착해주면 로프를 사용해서 등반 및 하강에 사용하는 매듭 중에서 클램 하이스트 매듭법이 되겠습니다.